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헤어지시고 그때부터 할머니하고 남동생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누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 또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는데 그렇게 혼자가 되었어요. 제 인생은 너무나 절망이었어요. 저는 제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 문을 열고 맨 뒷자리,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인사해 주었고요.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저는 예전과 다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꿈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3 때부터 나이를 속여서 라이브 카페에 들어가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해가 뜨고 한 줄기에 빛이 내리면 어제보다 향기 일본 사역을 이제 4년 정도 했을 무렵에 규슈라는 지역에 있는 쿠마모토에서 20년 전에 헤어졌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콘서트에 어머니께서 오셨고요. 전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비바람이 멈추는 날 그 콘서트에서는 정말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도 울었고요. 저도 울었고요. 일본 대학생들도 울었고요. 또 중국 대학생들도 울었고요. 또 어머니와 함께 온 어머니 가게 사람들도 다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늘 가슴 한구석에 있는 상처였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상하게 제 마음에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사랑해야 될, 앞으로 품어가야 될 그런 한 사람이 아닌가. 아, 얼마나 20년 동안 힘들었을까.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얼마 전에 센다이라는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일본어 앨범을 만들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해 주신다면 그분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와 함께 제 간증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곡을 함께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어머니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동안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아오셨던 탓에 이제 어머니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셨고요. 결국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결국 시청국 가시게 되셨어요. 일본에서. 정말 저희 가족들밖에 없는 그런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동안 쭉 사역을 해오며 만났던 선교사님들, 또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정말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저에게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특별해요. 그 땅 사람들은 정말 오롯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아픈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에서도 그 땅 사람들 아픈 마음이 있어도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그 땅 사람들 서운한 마음 있어도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그 수천 명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저는 그 기적을 꿈꾸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 아픈 마음이 있어도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그 땅 사람들 서운함이 있어도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결국에 나그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공평하게 부자든 또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고요. 결국에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그 나라, 그 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어떻게 보면 소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저는 진정 우리들이 가야 할 여행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의 타이틀을 여행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을 걸어가면서 때론 외롭고 아프고 고단하고 그런 광해 같은 삶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나라 바라보면서 같이 행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앨범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해서